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사이버 한국에 대해 일본 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정현혁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사이버 대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이버 한국에 대해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버 한국에 대해 중에서도 일본 학부에 들어오면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처음 사이버 대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이버 대학이란 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사이버 대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고 사이버 대학이 무언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대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이 사이버 대학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사이버 한국에 대해는 4년제 학위를 그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하고 똑같은 4년제 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 사이버 한국외 대를 졸업하시고 이 한국 내에는 어떠한 대학원도 자유롭게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일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들이 여러분들 직장을 끝나고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왜 사이버 대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에 대한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일반 대학, 오프라인 대학 같은 경우는 열심히 좀 학교를 가야 되죠. 예, 코로나 시대에는 그냥 집에서도 재택으로 온라인 수업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학교를 가야 돼서 오전에 가서 저녁까지 또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이버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2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접속을 하셔서 컴퓨터에 접속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서 그 시간대에 들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거의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시면서 우리 사이버 한국외대 재학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도 좋고 정식 일자리를 찾는 구직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무척이나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 저희 사이버 한국애들 다니면서 그 공무원 시험 준비도 따로 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졸업하면서 또 공무원도 되는 자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사이버 대학은 여러분들이 재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이버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제약은 어느 뭐 대학의 그 지역에 있어야지 학교를 가고 뭐 교통적인 그런 어떤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좀 시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만 된다면 저희 쪽에 접속하셔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나가 공간의 제약이 없고, 시간에 대한 제약. 시간에 대한 제약은 상당히 좀 편해서요. 여러분들,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2주일 안에, 뭐 오전이건 오후건 밤이건 상관없습니다. 24시간 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서 접속을 하셔서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자동적으로 LMS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바빠서 2주 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결석이 아니라 지각으로서 체크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어떤 시간적인 제약, 그런 부분도 거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부분이 여기 좀써 있는데 모바일 강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요새 저희 학교의 강의들도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서 강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 어디에 따라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도 무척 중요한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수업에 대한 거는 물론입니다만 시험. 시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그 방통대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출석을 해서 꼭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 특히나 사이버 대학들은 시험도 100% 그냥 온라인 형태로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들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 컨닝의 위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커버를 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제약 또 시간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고 대학을 다니면서 구직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도 그대로 하면서 공부도 하고 4년제 학위를 따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력도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시게 되면 자 이제 저 4년제 학위 소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력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원래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이직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대학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사이버 한국외대를 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사이버 한국 외고대학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뭐 코로나 상태를 많이 힘들고 점점 취업이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 그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대로 외국어 하나를 습득하는 거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뭐 일본어나 중국어도 해야 된다. 자, 말은 쉽게 합니다만 사실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가 제대로 되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는 정말 외국어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를 들어오시면은 외국어 하나는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일본 학부 같은 경우는 일본어 하나만은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취업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러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희는 사이버 한국외대는 원래가 한국외대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외대에서 만들어서 한국외대와 사이버 한국외대는 무척이나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점 교류를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국외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직장이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에서 시간이 많이 남는 학생이 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로 오셔서 한국외대에서 하는 수업, 이 수업을 이 한국외대 학생들과 함께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학점을 딸 수 있냐면 35학점까지 여러분들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3학년을 편입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70학점을 따게 돼 있는데 70학점의 반 정도까지를 한국외대의 학점기를 통한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 가고 싶었는데 그쪽 수업 듣고 싶었는데 하는 학생이 혹시라도 있다면은 직접 오셔서 한국외대 학생들과 수업도 같이 듣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무척 중요한데요. 보통 학년이 뭐 1학년 들어오면 1학년 과목만 2학년이면 2학년 과목만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학년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실력이 무척이나 좋다. 그러면은 1학년 과목이 아닌 3학년, 4학년 과목을 들을 수도 있어서 학년에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이버 한국외대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무척이나 중요한 메리트 중에 하나인데요. 10개의 저희는 학부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학부, 학과의 과목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어과에 와서도 심지어는 일본어의 전공 과목을 조금만 듣고도 뭐 영어 과목, 뭐 중국어 과목, 아니면 스페인어 과목, 베트남어 과목, 뭐 인도네시아 과목, 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할 때만 내가 그 졸업 학점에 대한 점수를 채우시면 그 학부에 졸업을 하게 되는 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예로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학부에 와서 영어를 또 하나 전공하는 경우를 뭐 복수 전공 이러는데 복수 전공을 할 때는 36학점을 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전공 같은 경우는 21학점을 따시면 그 학과의 부전공으로서 졸업할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주 자유롭게 어떤 학부 학과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될 수 있게끔 저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도 무척이나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빨리 졸업하고 4년제 졸업장을 받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년제 졸업을 하고 나서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에 편입을 하는데 3학년에 편입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4개 학기만에 졸업을 합니다.
3학년, 4학년에서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에서 4개 학기에 졸업하는데 열심히 해서 난 빨리 졸업하고 싶다 할 때는 3개 학기만 해도 저희가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와서 내가 1년 반 만에 졸업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하는 학생들은 1년 반 만에도 3학년 편입자들은 가능합니다. 2학년을 편입한 학생 같은 경우는 2년 반 만에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한국외대에서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한국외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부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이버 한국외대 학생들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외대 시설 이용을 모두 다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면 도서관 가셔서 도서관 열람실도 이용하시고 책도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LL룸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천에 있는 한국외대 수련원이 있는데요. 이 수련원도 여러분들 신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외대생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시설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이것도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학부를 저희 이제 일본 학부를 졸업해도 좋고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나서 학부를 졸업한 후에 외대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긴밀한 연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외대의 대학원을 여러분들 진학할 때는 여러분들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이버 한국외대는 한국외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학점 교류도 하고 그리고 뭐 학년 관계없이 여러 과목도 자유롭게 듣고 그 다음에 빨리 졸업도 할 수 있고 시설도 모두 이용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혹시 간다고 하는 학생들은 장학 혜택까지 줄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어학원은 제대로 내가 배워가지고 정말 이 4년제 졸업들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간다면 가고 싶다 이런 학생도 있다면 정말 무엇보다도 사이버 한국외대를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자,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업무상 일본어가 필요한데 학원을 다니는 게 나을까? 자,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공부도 가능하다고 사이버 대학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우려면은 왜 사이버 한국외대 일본 학부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학부는 4년제 아까 학위 취득한다 그랬죠? 4년제 학위 취득은 물론인데 일본어에 관련된 어학 자격증에 대한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일본어 학습도 충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 일본 학부에는 어학 관련된 자격증을 총장 명의로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쿱스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학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수료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어 번역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일정 과목을 이수하시면 딸 수가 있습니다. 졸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필요한 이수교 과목은 총 1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필수 4과목, 그 다음에 선택과목 중에 4과목을 포함해서 총 8과목을 이수하십니다. 그리고 번역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통과를 하시면 일본어 번역사 자격증을 졸업할 때 졸업장과 함께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어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료증도 여러분들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수 과목이 총 19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필수가 4과목이고 그 다음에 기초 심화 과목 이거를 각각 4과목 이상을 이수를 해서 최소 12과목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따로 어떤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졸업할 때 이 과목만 잘 이수하셔서 일정 어떤 이 점수, 이 성적을 받게 되면은 졸업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 지도사 과정 수료증도 졸업할 때는 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일본 취업 마스터 과정 이 수료증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총 10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필수가 7과목.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한 과목 이수함으로써 여러분들 총 최소 8과목을 이수해서 이 취업 마스터 과정을
수료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본 취업에서도 무척이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 일본학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일본학부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어학 자격증에 대한 것도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사 과정 수료증, 그 다음에 일본 취업 마스터 과정 수료증,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졸업과 함께 같이 따서 나갈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즈니스 일본어 학습에 대한 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일본에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교과목들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위한 교과목을 집중 편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읽기에서 쓴 실용 일본어 독해에 대한 과목, 그리고 직접 쓰기 연습에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할 수 있게끔 취업 실무 일본어라는 과목,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일본어 문서 작성, 자, 이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주제별로 일본어를 듣는 주제별 일본어 청해 연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할 때는 실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실전 커뮤니케이션 일본어 회화라는 과목, 그 다음에 실전 비즈니스 일본어, 자, 이러한 과목들이 말하기 과목으로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일본어 능력시험 N1, N2 대비라고 하는 이런 그 시험 과목이 실질적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일본 체험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본에 갔을 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쉽게 체험하면서 일본 생활할 수 있는가를 유용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과목이 사이버 일본 체험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본에 갔을 때의 비즈니스를 위해서의 교과목들이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 일본학부에서는 편성이 되어져 있고 개설돼서 진행 중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어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다 하시죠. 일본어 능력시험 JLPT나 JPT, 자, 이거 등 주요 어학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해나 문법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는 일한 번역 연습이나 실용 일본어 독해, 자,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청해로서는 주제별 일본어 청해 연습이라는 것이 개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일본어 실력이 어떤가, 특히나 이 JLPT 자격증을 따기 위한 종합 테스트 과목으로서 일본어 능력시험 N3, N4 대비 과목, 일본어 능력시험 N1, N2 대비 과목들이 개설되어서 운영 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 일본학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것 말고도 저희는 실전 비즈니스를 대비해서 원어민 교수님들과의 전화 일본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서 제공을 합니다. 일정 기간 그 신청자를 받아서 그 우리 교수님들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어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상의 화상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상에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화면 공유하면서 이렇게 문제도 풀어가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화상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일본학부는 직장 다니면서 제대로 일본어 배우려면 저희 일본학부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이 대세라는데 일본어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일반 대학? 사이버 대학?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원조집에 가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원조를 찾아야 합니다. 17년 전통의 어학 특성화 사이버대학,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 온라인 교육의 원조 맛집. 일본어 학부.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커리큘럼. 다른 곳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교수 윤호승입니다. 좀 전에 정현혁 학부장님께서 저희 대학과 그 다음에 저희 학부
사이버에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주 전공이 문법, 일본어 문법, 그리고 일본어 교육, 그 다음에 특히 번역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 시대가 왔다.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또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원조다. 특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는 21개의 사이버 대학 가운데서도 외국어에 대해서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해서는 나름 온라인의 어떤 가장 맞춤적인 교육의 질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저희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콘텐츠의 퀄리티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들어오면 역시 수업이 좀 역시 전문대학이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년째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커리큘럼을 보시면 알 거겠지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취업을 하거나 다양하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수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다음에 최고의 교수진을 모시고 있는데, 저 포함해서 동경대, 와세다대, 또 히로시마대 등을 포함해서 특히 어학적으로는 굉장히 전문적인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래 저희 잠시 저희 컨텐츠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일본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란 번역 연습, 또 실전 비즈니스 일본어 등등과 같이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학문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AI 번역이 대세라는데 일본어 번역일도 이제는 없어지겠구나. AI 번역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하는 초벌 번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급 레벨 번역은 아직도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국내 최고의 일본어 통번역 커리큘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일본어 통번역학과 교수 직강. 쿱스 일본어 번역사 자격증 실시. 일본어 통번역대학원 다수 진학.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로 오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저는 이제 번역 쪽으로도 전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정현혁 학부장님께서 저희가 번역사 자격증을 학교 총장 명의로 나간다고 했지만, 요즘에 AI 번역 얘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아니, 지금 시대에 번역사가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될 직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AI 번역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여기저기서도 특히 일본에서도 초청 강연도 가고 하는데, 번역이 오히려 기계 번역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번역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기계 번역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나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이쪽 분야에 새로운 어학 전공적인 연구 분야가 서로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 교육 쪽으로 해도 번역 관련 교육이 특히 기계 번역이나 AI 번역 같은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열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취업을 한다고 하면 취업할 경우에도 기계 번역 관련해서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번역을 기계 번역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인간 번역가가 그거를 검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한국에 굉장히 기계 번역 관련해서도 많이 생겼고 해서 취업의 문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 이런 관련해서 저희 학생들 밑에도 제가 기사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런 관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 진로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AI 번역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하는 초벌 번역의 역할이 보다도 더욱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되고, 또 고급 레벨 번역은 아직도 기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 대학과 같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련해서 번역 과목이나 번역 스킬 이런 커리큘럼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업을 들으면 향후 여러분들이 그 진로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입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명지전문대학에서 또 물론 다른 그 대학에서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지만 또 번역이나 통역에 관련돼서 관심자들이 참 많아서 특히 저희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본어 통번역 커리큘럼이 아마 그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일반 대학 다 포함해서 아마 저희가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잘한다고 번역을 잘한다, 통역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번역을 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어학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지식 등등 다양한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역대학원도 저희 많이 진학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통역대학원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런데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일본어 통번역학과의 또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직접 직강을 하고 있고, 또 매주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직접 사이버 그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대면 수업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앞에서 소개했듯이 저희가 이제 자체 쿱스 일본어 번역 자격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필기를 안 하군요.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필수 과목 네 과목이 있고 선택 네 과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번역 연습 원서읽기도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독해 일본어로 저희가 대체를 할 예정인데, 실용 일본어 한자라든지 미디어 일본어, 일본의 사회 미디어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이라든지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관련 지식을 알려주는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통번역 연습에 입문가 있고 기초죠. 그다음에 실전 노트 테이킹 어떤 식으로 해서 통역을 할 것인지 조금 실용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지식 필요하죠. 번역사도 그냥 단순한 어학적인 스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어학의 이해, 그 다음에 일본어 문서에 또 작문 필요하죠. 문서 작성이라든지, 또 여기 대전문화 일본어라든지, 특히 요 스크린 번역 일본어, 요즘은 또 영상 번역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저희 그 한류 굉장히 붐이죠. 특히 그 웹툰이라든지 전 세계에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웹툰 그 회사에 그 번역가 모집 중에 그 심사를 하고 했는데 굉장한 그 지원자들이 몰려서 앞으로 이쪽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진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그 기계 번역 관련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 구어체 번역 말문지 데이터 만드는데, 사이버 한국에 대해서 원문 정제 및 번역과 지원을 여러분들의 선배 우리 졸업생들과 또 현재 재학생들과 같이 저하고 같이 여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실제 물론 뭐 공짜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용 받아가면서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 이쪽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어떤 그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주어진 시간 내에 또 마무리해야 돼서, 실제로 그럼 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 그렇게 통번역 대학원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저희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영상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김미진하고는 저희 학교 1학년부터 입학을 해서 4년간 학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기 연수만 갔습니다. 니이가타 대학하고 저희가 또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통번역 대학원 진학해서 또 활동을 하고, 지금은 졸업해서
예, 통번역 관련으로 취업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문은 누구한테나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와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통번역 관련해서 얼마든지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수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예,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학년도 1학기에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에 3학년으로 편입한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끌려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린날에 제게 일본어라는 것은 좋아하는 만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원래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었던 저는 그 일본어의 매력에 빠져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편입하여 2년간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저의 결론은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마음에 품고 전력을 다한 결과 2018학년도 1학기에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저는 편입을 위한 학원을 다니며 여러 학교에 편입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창 원서를 쓰고 시험을 치기 직전 저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신편입생 모집 배너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대라는 선택지를 애초에 생각해 본 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존재도 모르고 있었던 도중 그 배너는 제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편입생을 위해서도 입학설명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학교에 흥미가 생긴 저는 그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부장이신 정현혁 교수님이 편입생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한 명 한 명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상담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사주셨던 커피의 따뜻함을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편입전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런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각자의 일이 바쁘고 수업이 끝나면 그대로 헤어져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제가 아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직 입학을 할지 말지 결정조차 완벽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보살펴 주셨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정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배움에 있어 그런 것이 배울 지식 자체의 질과 관련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학교는 왜 다니는 걸까요? 혼자 독학을 해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학교도 또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공부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택지들을 버리고 이곳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공부하기 위한 학교가 아닌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쌓는 법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를 말이죠.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본어를 책을 보며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변에 넘치는 미디어들을 듣고 그것을 따라 흉내내는 것이 제 일본어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은 듣기, 말하기는 물론 쓰기, 읽기까지 네 가지 영역이 균등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듣기와 말하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읽기와 쓰기는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기초적인 문법은 감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종종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애를 먹고는 했습니다. 학부 공부는 그런 저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기초 다지기부터 시작해서 고급 심화까지 다양한 레벨의 수업이 있는 것은 물론 어학시험 대비 혹은 문화의 이해 또 통번역에 관한 강의 등 주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번역에 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제 결심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온라인으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특강이나 화상 강의를 활용하여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은 것도 제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달리 대학원 입시는 강제적으로 잡아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일해지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쯤 공부를 미뤄도 되겠지, 아니면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그런 사고를 버리고 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갈 것, 어떠한 가이드도 없는 추상적인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프레셔를 극복하는 것,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성공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학의 2차 면접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그런 돌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본기와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번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언어력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언어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구사하여 적절한 곳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 관한 배경 지식, 그리고 그 나라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여러 전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어라는 수단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평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여러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대학원 2년 과정을 열심히 헤쳐가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다른 무엇의 방해도 없이 그것만 끝까지 파내려가는 것이 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예전 전공을 살려 문화예술 계열이나 혹은 매스컴 계열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윤호숙 입학처장님의 추천으로 NHK의 한국지사에 입사 지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함께 일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곱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편입을 해서 체계적인 일본어 공부를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꿈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자신이 가졌던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며 공부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 06학번 이은정입니다. 지금 몇 번을 다시 듣다가 결국 술 한잔 했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2010년에 졸업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를 나와 지금은 통번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와 바로 취업을 했는데요. 25살 때 중반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내 가치를 인정받고 일할 수 있을까? 50세, 60세가 되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제 성격에는 통번역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고 해외 거주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바로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사이버 대학이라고는 해도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 또 스터디도 활성화되어 있어 학기 중에 그만두고 싶다라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학 생활을 거쳐 대학원에 입학을 했더니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요. 주변에서는 한일 관계에 좌우되는 일본어는 너무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니냐, 영어가 먼저다, 중국어가 대세다 등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때야말로 저는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의 제 생각이 맞았다고 느낍니다. 어디에나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확신으로 만들고 자기 것으로 활용해 나가는 건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는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그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고민만 하다가 한 해를 또 보내시겠습니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에서 선후배로 만나 뵐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활동 이외에도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곳이 없나? 당연히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에서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모두 지원합니다. 정규 과목 이외에도 학부 전임 교수의 풍부한 온오프라인 특강, 일본 대학생과의 1대1 언어 교환 및 한일 화상 강의 등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스피치 대회 등 다양한 학부 행사,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풍부한 온오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원하신다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로 오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皆さん, こんにちは. 하치노 토모카 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じゃあ今回は日本語で皆さんに日本語学部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こちらを見てください。韓国語ですけれども日本語で紹介していきます。じゃあいろいろなオンラインそしてオフラインの授業をしています。まずですね、ここに写真がありますが、これが私です。 じゃあズームでリアルタイムでこのように授業も行っています。私だけでなく私以外の日本人の先生そして韓国人の先生が平日の夜とか土曜日に1人2時間から3時間ぐらいの授業でズームで皆さんと授業をしています。私は会話の授業をしていますが初級から上級者まで 日本語でフリートーキングをする授業を行っています。それからですね、翻訳の授業とか、いろいろな日本語能力試験の授業なども行っています。これはオプションですので評価には入りませんが、やる気のある学生さんがたくさん入って、リアルタイムで教授とそして一緒に学ぶ生徒さんたちと出会って 授業をしていますので皆さんも入学したらぜひ参加してみてください。そしてこの2つ目の写真は毎週土曜日に授業を行っていました。今はコロナですので今はできていませんけれども、毎週土曜日午後2時間ぐらいですね、先生たちが大学に来て、そして 学生さんたちも自由に参加して会話の授業とか翻訳の授業など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コロナが終わったら皆さんとお会いしながら授業をまた進め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そしてこれはですね、いろいろな国際交流をしております。これは東北の文教大学に私たち 学生と一緒に参加した時のもの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夏休みとか冬休みの期間を利用して、こういうふうに海外に日本に行って、そこの現地の学生さんと交流したり、これは東北ですけれども山形とかそういった仙台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て観光するそういった行事も行っています。そしてですね、1対1の 言語交換ということで、これもですね、さっき韓国人の先生がおっしゃ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 JKMC とか JKBC といった桃山学院大学東北文教大学の学生と1対1の交流ができるシステムもあります。はい、そしてですね、いろんな行事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大きな行事の中の一つとして日本語スピーチコンテストというのを1年に1回だいたい1月に行っています。それがこの写真ですね。この時にスピーチ日本語でスピーチしたいという学生さんがまず予選を通過してそして本選に出て、でここで1位から5位、6位ぐらいまでを、選抜していく、そういったスピーチコンテストです。皆さんも日本語をここで、ぜひ、自分の日本語の実力を発揮し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そしてこれはその時に1位になった学生さんですね。日本語が本当に好きで好きでといった学生さんが本当に多いです。自分の日本語をこうやって披露する機会もありますので、ぜひ参加してください。これはですね、いろんなサークルの活動をしています。教授だけでなく学生さん同士がいつもは自分のパソコンで授業を受けていま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オフの集まりとかいろんな、Zoom でもサークルを作って、自主的に積極的に学生さんが、日本語の勉強する会を持って、そういう勉強しています。これはですね、タンポポ会といって今一番この日本語学部の中では大きい、サークルでして、翻訳とか会話とか、少し小さなグループをたくさん作って、気の合う学生さんたちと毎週ですね、夜とかズームで、出会いながら、一生懸命日本語の勉強をする会を持っています。ぜひ皆さんも入学して、授業だけでなくこういった、オンラインそしてオフラインの活動、正規の授業とはまた違った、楽しいそういった、時間ですので、ぜひ入学してこういった機会を持ってください。じゃあ私はここまで、以上です。포스트코로나시대가되면학교다니면서일본현지체험도많이하고싶은데사이버대학교다니면꿈같은일이겠지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학부는그꿈을실현시켜드립니다일본백두대학히로시마대학학예언어연수프로그램과동계일본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한일국제화상강의및일본대학생과의1:1언어교환프로그램운영사이버대학교의전무후무한일본동북문교대학교환학생제도운영학생만족도압도적1위포스트코로나시대일본어를배우면서현지체험을하고싶다면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학부로오세요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학부네안녕하세요저는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어학부교수신의식이라고합니다네여기보면이제코로나가끝나면일본현지체험많이하고싶은데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섹션에대해서제가좀소개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저희뭐여러분들우리학부소개들으면서여러느끼셨겠지만사이버대학하면어떤느낌드세요네아마조금어떻게보면교수와혹은다른학우들과의커뮤니케이션이좀부족하지않을까혹은그런해외관련프로그램도조금은부족하지않을까혹은이것마저도우리막사이버어떤온라인상으로하는거아닐까라는여러가지생각들드실것같은데요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예다릅니다예굉장히많은체험들도있고굉장히많은프로그램들도운영되고있고요이러한부분들을통해서아마여러분들이정말생각하신것이상상상하신것이상으로요굉장히재미있는일본현지체험다양하고유익한일본현지체험을많이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특히이제코로나가끝났습니다코로나가뭐끝났다라고는뭐지금아예끝났다라고는말씀드리기어려우나뭐위드코로나그래서이제는일본여행으로의어떤물꼬혹은일본교류한일교류와의물꼬가굉장히많이트인상황인데요그러한상황에서우리사이버대학이정말사이버외대일본어학부가할수있는일들이너무나많습니다그래서오늘은좀그런부분에대해서소개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먼저이제다양하게뭐여기이제
보시면 일본의 백부대학 혹은 히로시마대학 학예 언어연습 프로그램 혹은 동계 일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 둘씩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뭐 일본의 백부대학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백부대학 했을 때는 백부, 예, 일본의 그 큐슈 지역에 오이타켄에 있는 지역이죠. 온천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이쪽 이제 백부대학하고도 우리가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지 체험, 예,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우리 옷들 보이시나요? 예, 다 여름이라고 이제 예, 유카타를 입고 굉장히 그 어떤 일본스러운 예,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일본의 대학을 캠퍼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보이죠. 가운데는 네, 학부장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부대학에서 이렇게 체험, 그 다음에 유카타 체험이나 혹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 더 다양한 체험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예, 준비하고 늘 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대학들과의 어떤 교류를 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히로시마 대학의 학예 언어연습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는데요. 예, 언어연습 프로그램 하면요. 조금 기간은 길어요. 한 2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를 배운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일본어만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언어라는 게. 예,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다양하게 가져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언어연습 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일본의 그 와가시를 만드는 화가자라고 하죠.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쓰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일본어를 통해서 그 와가시를 만드는 그런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사도라는 거, 예, 차도죠, 다도죠. 다도를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프로그램도 언젠가 좀 개발이 되면 다양하게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짜지만 지금까지 저희 일본어 학부가 계속 쭉 해왔던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니혼 문교 대학이라고 해서요. 예, 토호쿠 문교 대학이죠. 야마가타 켄에 있는 문교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또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여기는 동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동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요. 여기 계시는 분이 그 대학의 총장에 해당되는 예각조 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들 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히 이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 진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공해 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시면 일본의 주요 대학들, 백부대학, 히로시마대학, 뭐 문교다이가쿠라든지 이런 주요 대학들 방문하면서 뭐 대학뿐만 아니고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예, 체험들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사이버대 일본어 학부에서 충분히 마련돼 있고 사실은 더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올 여름에는 우리가 여기 이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예, 오사카, 예, 오사카 칸사이 지역이 관서 지역에 그 문화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 중에 있고요. 벌써 이제 7월 달에는 출발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게 이제 그 문화 체험이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너무 성황리에 우리 학우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 늘 재미있게 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학부 때 교환학생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학부 공부에 조금 매몰돼서 교환학생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희 이 사이버 대학에서 예,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 일본어 학부에서 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꼭 예, 입학하셔서 그런 부분들 체험도 하시고 교환학생도 가시고 교환학생은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사이버 대학생이지만 교환학생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일본의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본 대학에서는 그 제가 그 우리 원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 대학교 직접 가가지고 예, 오프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이점이거든요. 저희 학부의 이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와서 여러분들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방금 것은 이제 일본에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방문하는 어떤 오프라인의 그런 행사가 많았다면, 제 온라인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일 국제화상 강의 및 일본 대학생과의 1대1 언어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서 JKBC 혹은 JKMC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좀 궁금하시죠? 뭐죠? 느낌이 오시나요? J 하면 Japan이고 K 그러면 Korea인데, 예, Japan, Korea. 그 다음에 B는 우리 아까 좀 얘기했던 시, 예, 문교다이가크. 예, 일본어로 이제 그 문교라고 하니까요. 그 이제 앞에 약자를 따서 B로 하고 C는 우리 예, 쿱스, 예, 사이버, 예, 외국어 대학교, 예, 여기 해서 JKBC. 그다음에 JKMC는 예, M 이게 이제 모모야마 대학교라고 해서요. 그쪽 대학하고 그다음에 저희 C, 예, 사이버 대학하고 이렇게 그곳에 있는 학생하고 1대1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 이제 화상을 통해서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교류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자 이제 언어를 나누면서 저희는 이제 또 한국어를 하고 거기 이제 학생들은 또 그 일본어를 하고 오히려 저희가 또 일본어를 쓰고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쓰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교류가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다양하게 그 직접 만나러 가거나 그렇게 인연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굉장히 많고 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KBC 예, 이런 특징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알겠지만 사이버대학교의 전무후무한 일본 동북 문교대학 예, 토호쿠 문교대학교죠. 예, 교환학생제도 아까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제 김호준 학우라고 예, 교환학생 예, 최초로 가서 예, 이렇게 열심히 예, 공부하고 예, 체험했던 그런 학우의 예, 영상, 인터뷰 영상도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학부 때 대학 다니면서 그 교환학생 못 가봤어요. 근데 저희 사이버 대학에서 놀랍게도 좀 이런 그 교환학생 제도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우리 학우분들이 뜻이 있는 학우분들이 교환학생 가서 일본 가서는 이제 그 사이버 상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으로 일본 대학이나 문화나 일본의 대학에서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배워갖고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봐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한 길이 지금 뭐 여기 있는 호준 학우님뿐만 아니고 그 이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에게도 예, 충분히 제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예, 저희 학생 또 세 분이 예, 저희 학우 세 분이 또 일본 문교다이가크 야마가타에 있는 문교다이가크에 가서 열심히 예, 지금 교환학생으로서 너무나 예,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옆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 교환학생으로 같이 가서 오히려 또 예, 학부장님께서 또 이렇게 예, 직접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예, 이게 이제 일본 대학에서 먹는 일본 학식이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도 즐길 수 있죠. 일본 학식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일본에 이제 유학할 때 저는 이제 교환학생은 못 가봤지만 예, 유학한 경험은 있는데요. 유학했을 때 처음 갔을 때 일본 학식 먹는 재미가 정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도 예, 오프라인 대학 못지않게 예, 다양한 일본 현지 체험들 혹은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일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예, 제도 프로그램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일본어학부에 입학하시면 이런 다양한 체험들 꼭 하실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학우님들과 혹은 더 멀리는 이제 일본에 있는 예, 학생분들과 더 깊은 교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일본 취업을 위해서 가장 필수는 어학 능력입니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취업 후에 갖춰야 할 소양도 미리 갖춰야 취업이 수월합니다. 일본어 어학 능력 함양을 위한 실전적인 교과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장, 일본 취업을 위한 6개월 마스터 과정 운영, 활발한 일본 취업 동아리 활동, 학생들을 위한 일본 유수의 취업 전문 기업과 연계. 일본 취업을 하고 싶으면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일본어 학부로 오세요.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일본어 학부. 皆さん、 こんにちは。 サイバー韓国外国語大学日本語学部の笹弘子です。 皆さん、 日本へ就職するために 最も必要なものは何だと思いますか? はい、日本に就職するために最も必要なのは語学力です。一般的に日本へ就職するためには N1 から N2 程度の語学力が求められます。サイバー韓国外国語大学日本語学部では 日本語の実力をアップさせるための実践的な授業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実際にケリスの支援を受けて作った日本への就職のための6ヶ月マスターコースを聞けば、日本語をさらに伸ばすことができるだけでなく、生活をする際に必要な日本語、それから 日本語能力試験を受ける際に必要な日本語、就職の際に面接で必要な日本語、就職後、ビジネスなどで必要なビジネス日本語を勉強することができます。サイバー韓国外国語大学の日本への就職のための6ヶ月マスターコースは10科目から構成されています。 必須科目である7科目を履修し、その他に1科目を選択して最低8科目聞けば終了です。必須科目としては実用日本語読解、実践コミュニケーション日本語会話、テーマ別日本語聴解演習、就職実務日本語、 ビジネス日本語文書作成、日本語能力試験 N1、 N2対策、サイバー日本体験があります。また、選択科目としては日本語能力試験 N3、 N4対策、実践ビジネス日本語、 実用日本語漢字などがあります。サイバー韓国外国語大学日本語学部では日本に就職するためのスタディなども行われています。日本への就職に向けて現在一生懸命準備している先輩方も多くいらっしゃいます。スタディでは就職に必要な情報や就職後に必要な部分を 대학 경쟁률 1대 1이 깨진 시대입니다. 앞으로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명성보다는 실리입니다. 실리를 따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업생들의 평가입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일본어 학부가 졸업생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론보다는 실전 중심의 일본어 교육, 전국 최고 규모의 동번역 교과 과정 개설, 정규 교과 이외에도 전임 교수들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특강 개설, 한일 공동 화상 강의, 단기 언어 연수, 문화 탐방, 1대1 일본 대학생 언어 교환, 일본 교환 학생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이것이 졸업생들에게 일본어 학부가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일본어 학부. 자, 저희 사이버 한국의 일본어 학부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냥 명성 이런 게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고 있을 수 있게끔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학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보다는 실전 중심의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정말 일본어 실력이 충분히 늘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그 학부 출신의 학생들이 일본으로 문부성 장학생으로서 선발이 돼서 그래서 직접 유학을 떠난 그런 케이스들이 다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2011학번인 이명화 학생이 히토토바시 대학으로 문부성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가서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도 그 다음에 2013학번의 박소연 학생이 교토 대학으로, 그 다음에 2015학번의 김가희 학생이 또 교토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의 그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원래 일본 요리를 전공하면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가서 많이도 공부하면서 훨씬 더 지금 현재 동경에 있는 일식집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꿈을 더 펼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2015학번 중에 김혜민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사카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명지전문대 출신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문부성 장학생으로도 선발이 돼서 가서 열심히 공부를 또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이 학생은 일본에 있는 문화공보원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앞으로는 Z 프로그램에도 도전해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도 일도 해보고 싶다. 자, 그런 어떤 포부도 밝힌 그런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김혜민 학생에 대한 영상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학부 4학년 김혜민입니다. 조금이나마 학우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이버 한국 외대에 입학하기 전부터 국비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어, 일본문화 연수생을 위한 외국어 대학을 찾다가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이버 한국 외대를 선택했습니다. 일본문화 연수생은 니켄세라고 불리는데요. 니켄세가 되기 위해서의 1차 관문은 먼저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어가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인 사이버 한국 외대에서 실제적으로 일본어, 일본 문화 연수생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교수님들과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니켄세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대학 추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추천 인원이 한 명으로 밖에 이제 제한이 한 명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여기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니켄세의 선발 과정도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필기시험과 면접이 끝난 뒤에 약 한 달 후에 추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추천 대상자가 되시면 일본에서 서류 심사 후에 최종 합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니켄세의 선발 과정은 1월부터 8월까지 긴 기간 동안 선발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자 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부성 장학생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미리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하시고 면접에 대해서는 일본 원어민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JPT 책이나 JLPT 책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Z 프로그램이라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Z 프로그램은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일본의 현청에 파견해서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체제 기간이 6년 미만인 사람만 할 수가 있어서 체제 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네, 일본어, 일본 문화 연수생은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점차 많은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으신 학우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기 어학연수로 벳부대학이나 히로시마 대학으로 방학 되면은 어학연수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짧지만은 뭐 2박 3일, 3박 4일로서 문화탐방도 각 지역에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1대1 일본의 대학생들하고 언어 교환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동북문교대학하고 저희와 함께, 그 다음에 일본에는 모모야마 학원대학과 저희와 함께 이렇게 그 언어 교환을 하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JKMC가 일본에 있는 모모야마 학원대학과의 저희가 소통 프로그램인데, 그 카톡이라든지 라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언어 소통도 하면서 문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일본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교환학생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동북지방에 있는 동북문교대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으로 가서 수업도 듣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실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일본 학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